게임입니다. 스퀘어 오브 데스 4명 올라와 주세요. 이번 게임은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돌리는 것처럼, 채널을 돌리는 것처럼 네 가지 채널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두 분이 씬을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두 분이 씬, 이렇게 두 분이 씬, 또 이렇게 두 분이 씬. 그래서 각각 다 다른 씬을 보여주실 거라서 제시어도 다 각자 다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분한테는 장소를 주세요. 장소. 장소. 하나, 둘, 셋. 카페. 카페. 하나, 둘, 셋. 카페. 오른쪽. 자, 요 두 분한테는 감정을 하나 주세요. 뭐 행복, 슬픔, 화남 이런 거. 하나, 둘, 셋. 분노. 분노. 하나, 둘, 셋. 분노. 오른쪽. 자, 요 두 분한테는 물건을 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 하나, 둘, 셋. 분노. 다시 한번. 야구공. 야구공. 하나, 둘, 셋. 야구공. 오른쪽. 자, 요 두 분한테는 관계를 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 연인, 학생과 선생님, 아니면 의사와 뭐 환자 이런 것처럼 관계 하나만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연인. 연인. 하나, 둘, 셋. 연인. 자, 한 번 더 돌면서 제시어 확인할게요. 하나, 둘, 셋. 연인. 오른쪽. 하나, 둘, 셋. 카페. 오른쪽. 하나, 둘, 셋. 분노. 오른쪽. 하나, 둘, 셋. 야구고. 좋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 김선수님 너무 멋있다. 제가 진짜 기자생활 15년은 하지만 김선수님처럼 이렇게 훌륭한 작품, 작품 폼을 가지고 계신 분은 처음 봬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봐요. 오른쪽. 저기 우리 오랜만에 병원에 나왔네. 너무 좋다 오빠. 난 자기랑 있으면 언제든 이렇게 행복하다니까. 나도. 나 우리 자주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어. 그러니까. 오른쪽. 이정아, 이번 고시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근데 접수가 언제였지? 아마. 한 시간 남았다! 톡톡톡 해봐 빨리! 빨리! 그 내오리쯤 오른쪽! 너 나를 이렇게 어? 형님 애 가졌다고 미세떠는 거 아니야? 애 자꾸 형님만 가지나? 나도 가졌어. 문석 내가 이틀 먼저 가졌잖아. 어떻게 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한자 어떻게 알아요? 형님, 여기 오렌지 하나 드실래요?
맞아!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이번 시즌에서는 활약을 대단히 하실 거라고 부단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제가 최고 득점왕이 될 것 같아요. 김 기자님 결혼했어요?